이거 너무 작고 너무 예뻐요. 진짜 집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을 온하는 전원생활 김민영입니다. 전부터 사야지 하면서 생각을 했던 제품이 있는데 바로 에어건입니다. 저는 차량 청소할 때 이렇게 청소기, 다이슨으로 청소를 하는데 그걸로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대시보드 같은데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은 컵홀더에 먼지 같은 거는 청소하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에어건을 하나 살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업체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아싸 잘 됐다고 그러고 빨리 받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아무거나 받지는 않죠. 미리 어떤 제품인지 봤는데 오, 장점이 많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미니 제트건 MI 에어 300입니다. 얘가 이번에 새로 리뉴얼해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한 구성품 볼까요?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그린이랑 레드예요.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본체랑 실리콘 노즐, 그 다음에 이 드라이기 노즐이라고 이게 드라이 용도로 쓸수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 C타입 충전 케이블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C타입 많이 쓰니까. 제품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 따로 있고 요쪽에 라이트가 있어요. 요 라이트 기능이 되게 좋은 게 전원을 켜고 요 밑에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라이트가 켜져요. 그래서 어두울 때 이렇게 물건 찾기 되게 좋아요.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뭐 앞에 있는 물건이 보일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는 총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요 밑에 LED를 보면은 2개, 3개, 4개 이렇게 1, 2, 3,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좀 약하고 그다음에 4단계는 세고 소음이 조금 있기는 한데 보통 에어건은 다 소음은 있으니까 여튼 1단에서는 5만 RPM 정도고 4단에서는 9만 RPM 정도가 나오니 풍압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실제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충전한 2, 3시간 정도면 완충이 되고 1단은 한 30분 정도, 4단은 한 15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 시간도 충분해요. 무엇보다도 이 레드, 요 금속 부분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딱 맞춰서 끼는 거예요. 옆에는 실리콘이고 이렇게 드라이 모드도 있습니다. 요 드라이는 제가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뭐 외관은 대충 이래요. 실제로 사용해 봐야겠죠? 첫 번째, 차량 청소 한번 가시죠. 자, 차 청소를 할 때에도 보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보면 먼지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흡입되는 청소기로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미니 에어건을 쓰는 거죠. 한번 해보죠. 먼지는 다 날라가고 여기도 자, 웬만한 먼지 다 날라갔죠. 좀 더럽긴 하네요. 닦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데, 이런 턱. 그래서 이렇게 차 청소할 때 에어건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죠. 전원 청소 더 끝내고 올라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캠핑 갔을 때 이런 모닥불이나 아니면은 숯 같은 거 이렇게 불 피울 때 되게 유용하다고 해요.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우선 모닥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확실히 불이 확 살아나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좋네요. 자, 이번에는 또 숯에 숯은 아니고요. 번개탄 같은데 이거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이렇게 빠르게 불을 붙일 때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우니까 여기까지.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진짜 공감할 거예요. 바로 튜브에 바람 넣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은 튜브에 바람 넣는 건 있잖아요. 얘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바람 뺄 때. 와, 진짜 힘들게 빼는데 얘는 바람 빼는 기능까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 튜브가 있고 에어건으로 한번 바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걸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꽉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바람을 넣은 다음에 이제 잘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을 빼야 돼. 보통은 빼려면 이렇게 막 누르고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 이거를 뒤집어 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흡입이 되죠.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람 빼는 기능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자, 마지막 약간 억지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드라이기 기능이에요.
당연히 집에 드라이기 있긴 하죠. 근데 놀러 나갔을 때 드라이 없으면은 요 작은 제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머리가 잘 말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앞에 드라이 노즐을 껴줍니다. 그리고 드라이를 시작을 해요. 지금 4단계로 말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람은 꽤 셉니다. 거의 작은 드라이기 정도 돼요. 물론 집에서 쓸 건 아니고 야외에서 쓰기로는 너무나 충분한 제품이죠.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 실험을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튜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 9만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싸지는 않은데 그냥 알리에서 사도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하거든요. 어차피 쓸 거 조금 더 작고 바람 괜찮고 프레쉬 기능까지 있는 이 미니 에어건 쓰는 건 어떨까요? 특히 예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 무시 못하죠. 관심 있는 분들 더보기에 링크 넣어놨으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